네, 오늘은 DMA라는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DMA라는 부분을 강의를 할 거고, 이제까지 그 M3에 관련해 가지고, 그쵸? M3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장치들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그칩 내부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리고 거의 필수적으로 쓰이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칩화 시킨 게한 10가지 정도의 장치들이 있는데, 10가지 정도의 장치들이 이제 뭐 그게 타이머라든지 아니면 UART 시리얼 통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DMA 기능, 아니 DMA가 아니죠. ADC 기능, 그다음에 뭐 DAC도 있겠죠. DAC라는 기능도 있고요. 또 앞으로 하는 뭐 I2C나 I2S, 그다음에 이더넷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기능들 속에 이제 AVR이나 이렇게 8비트 프로세서에 없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공용적인 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DMA라는 기능인데, 쉽게 말하면 DMA라는 기능은 거의 ARM7 정도? ARM7 이상은 프로세서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즘 CPU 프로세서, 아니, 요즘 MCU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할당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DMA라는 게 도대체 뭐냐? DMA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정의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이제 코어라는 걸 항상 모든 칩에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코어라는 건 모든 칩에 갖고 있고, 그리고 결국 그거와 어떤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산을 하고 제어를 하는 그 모든 걸 하는 게 레지스터라는 거고, 레지스터 이거죠? 레지스터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레지스터는 한정적이라는 거죠. 한정적, 그쵸? 그러면 수많은 어떤 명령어들의 어떤 그런 순서, 그 내용들을 보관하는 곳은 결국 메모리라는 거죠. 메모리.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코어에서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게 명령 데이터일지 데이터라는 데이터일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PC 카운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로딩하고 해석하고 계산하고 다시 리드하고 다시 저장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과정들을 할 거예요. 모든 프로세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원칩화 됐다는 게 좋은 점은 패키지가 작아졌다는 말도 되지만, 그에 따른 이제 문제점이라는 게또 있죠. 동시다발적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칩에 코어는 하나인데 장치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많은 장치들이 아마 만약에 다 사용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부 다 사용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 CPU 코어 입장에서는 어쨌든 코어는 하나인데 그 수많은 거를 다 여러 번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부담스러워지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원칩화 될수록.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낸 게 이제 DMA라는 기능이 나온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냥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든 그 내용들 이런 거를 종합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한번 컴퓨터, 그러니까 코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 DMA라는 거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만들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가지의 어떤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0가지 정도의 동시성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나왔을 때, 그럼 코어에서는
결국 순차적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코어는 하나이기 때문에요. 레지스터도 하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동시다발적이라는 거를 전부 다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물론 코어가 속도가 매우 빨라져가지고 그 빨라진 그 속도에 때문에 실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에는 동시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코어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속도로 불량으로 계속 코어가 부하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낸게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수많은 기능들이 있겠지만 수많은 기능들이 있겠지만 저장소라는 저장 그러니까 저장소죠. 저장이라는 개념을 가진 그러니까 저장이라는 개념을 가진 게 뭐겠어요? 어떤 데이터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얘네들이 필요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메모리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메모리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들한테 그러면 굳이 내가 이 메모리라는 거에 적어도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받는 것까지도 코어 입장에서 결국은 메모리에 있는 저장하는 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넘겨주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있던 어떤 데이터를 메모리를 넣어주거나 이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또 이제 코어가 입장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굳이 CPU가 이제 관여하지 않아도 데이터 주고받고 하기에는 이제 문제 없을까라고 생각해낸 그 방법이 아마 DMA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볼까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CPU인데, CPU예요. CPU에는 레지스터가 항상 갖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있어요. 그렇죠? 메모리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가운데 수많은 로직이 있겠지만, 로직이 있고 뭐 프로그램 카운터도 있겠죠. 프로그램 카운터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결국은 메모리라는 거 안에 있는 이게 명령 패치일지 아니면 그냥 순수 데이터 패치일지는 모르는 거지만 적어도 전체 칩 코어 안에 이렇게 코어 안에 여기에 만약에 시리얼 통신, 유아트 통신 그 다음에 뭐 ADC나 뭐 이더넷 죄송합니다. 이더넷이라든지 뭐 이런 장치들이 쭉쭉쭉 달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LCD라든지요. 그쵸? 그럼 결국 이런 소자들 중에서 명령 패치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을 건데 결국은 내가 UART라는 어떤 버퍼에 있는 거를 메모리에 넣어라 라고 하는 명령도 CPU가 명령 디코더로 UART에 있는 어떤 특정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세요 라고 명령을 때리면 메모리는 해당 주소에 있는 그 위치에다가 여기 있는 버퍼 내용을 일로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또는 보내라 라고 명령을 때리면 여기 안에 특정 번지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를 UART 통신이 갖고 있는 버퍼에다 넘겨줄 거란 말이에요. ADC도 마찬가지고요. 뭐 읽어드린 값을 저장해라. 그쵸? 이거는 이제 단순 방식이 되겠죠. 저장해라 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더넷도 뭐 양방향 통신이기 때문에 뭐 넣어라 또는 가져가라 뭐 이렇게 줄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넣어라, 주어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CPU에 어떤 명령이라는 게 결국 하나씩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명령이라는 내가 넣어라, 주어라 라는 그 명령을 제거를 한다면 CPU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한 타이밍은 쓸수 있다는 거죠. 왜? 주어라, 넣어라 라는 그 명령어조차도 결국 CPU가 관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 가운데에다가 결국 이것도 메모리 컨트롤러란 말이죠. 컨트롤러라는 거예요. 이 컨트롤러에다가 특정 번지 위치에다가 여기는 더 UART 통신이 써. UART 통신용. 여기는 뭐 ADC용. 다른 색으로 할게요. 뭐 여기는 UART 통신용. 여기는 뭐 ADC용. 여기는 이더넷용. 뭐 여기는 DAC용. 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놓고. 여기 위치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으면, 그렇죠? 이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액세스를 할수 있으면 결국은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얘랑 이제 데이터를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CPU는 좀 쉰다는 거죠. 쉰다. 그렇죠?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CPU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어떤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100개의 데이터를 100개의 어떤 명령 패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50개, 60개로 줄어들어서 CPU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명령하에서 나온 게 이제 DMA라는 거예요. DMA. 그래서 명령하에서 DMA라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메모리 오로지 그런 내용이에요. 뭐 IO 장치들의 뭐 어떤 거 저쪽으로 다 떠나서 결국 DMA를 쓰는 거는 메모리 안에 있는 그 명령 중에서 데이터를 외부에 들어있는 장치들의 데이터들과 직접적으로 액세스하여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는 그게 이제 DMA라는 거죠. 이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CPU와 뭐 DMA 컨트롤러라는 게 있겠죠? DMA랑, 이게 메모리. 메모리고, 그리고 뭐 이게 장치들이라고 하면, 퍼리퍼, 그쵸? 장치들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수 있게끔 하는 게 DMA 컨트롤러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던 거를, 그쵸?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던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아, 좋겠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컴퓨터라는 그 개념 자체가 결국은, 내가 메모리에 저장해내 놓은 그 바이너리 코드 순서대로 명령을 프로그램 카운터의 타이밍에 맞춰서 가져오고 읽고 가져오고 읽고 해석하고 뭐 이런 과정, 그쵸?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럼 DMA라는 컨트롤러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걸 어떤 식으로 네가 마음대로 제어를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코어 하나 더단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또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DMA라는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DMA라는 것도 결국은 CPU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점이겠어요? 자, DMA 컨트롤러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 CPU랑 DMA 컨트롤러랑 어쨌든 주고받는 게 선이 생긴다면, 그러면은, CPU는 하나잖아요. 그쵸? CPU는 하나면, 내가 DMA 컨트롤러한테 명령을 때려주거나, 또는 DMA 컨트롤러한테 명령을 받거나, 어떤 그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는, 결국은 CPU가 메모리에, 레지스터겠죠. 그쵸? 레지스터든 뭐든. 레지스터든 메모리든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 타이밍이랑 겹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라인은 하나니까. 시스템 버스라는 것도 결국 하나잖아요. 그쵸?
스탠버스라는 것도 결국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DMA 입장에서 이쪽으로 딱 하나 명령을 때려버리면 그 명령 때리는 타이밍에는 이쪽 메모리에 가져오려고 했던 어떤 그 타이밍을 한번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DMA 전용으로 하는 뭐 버스를 따로 만들어 놓는다고 한들 결국은 코어는 하나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져다 쓰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DMA 컨트롤러의 그 문제점이라기보다 한계점이라는 건 거의 그런 거예요. 내가 DMA 컨트롤러에다가 어떤 명령을 때려서 어떤 장치랑 너 그래 너 어떤 장치랑 액세스해서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명령을 때리는 그 타이밍에는 결국은 메모리라는 거를 CPU가 원래 하던 일에 대해서 명령하던 거를 버릴 수밖에 없어지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CPU가 가져가야 될 클럭을 DMA 때문에 먹혔으니까 DMA가 그 CPU 클럭을 대신해서 가져갔죠. 그한 타이밍을. 그래서 스트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럼 결국적으로 DMA도 쓸모가 없겠네요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얘는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UART 시리얼 통신을 하게 되면은 시리얼 통신을 하게 되면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실시간으로 100개, 1000개, 1만 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주고받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계속 넘어갈수록 CPU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한 타이밍을 일로 넘겨주는 DMA 컨트롤러에다 넘겨주는 의미로 해서 그 다음 100개, 20개, 100개, 200개, 300개 편해지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CPU 입장에서 부담이 덜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DMA라는 거에 결국 장점은 메모리 버퍼 공간을 가지고 있는 또는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에게 되게 중요한 장치일 뿐이지 그 밖에 거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를 제가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DMA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가 뭐냐면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가는 경우가 있고 메모리에서 장치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장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리얼 통신이라든지 뭐 ADC라든지 그거는 하나의 별도의 장치겠죠. 그렇죠? 시리얼 UART 통신의 장치가 MCU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외부의 장치란 말이에요. ADC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는 그 장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가져와라는 뜻이고 이 메모리 대 메모리라는 거는 장치 내부에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SRAM, 뭐 EEPROM, 그다음 플래시 메모리, 그쵸? 그밖에 뭐 FS 모르겠어요. 그밖에 다른 장치들 안에 있는 명령 패치를 가져오는 경우가 메모리 투 메모리가 될 것이고 그 입장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CPU 내부에서 외부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경우는 DMA라는 아니 그 버퍼죠. 그러니까 장치 버퍼가 아니라 메모리 버퍼 안에서 아니죠. 말을 잘못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UART 통신이라는 장치가 있고 UART 통신이라는 장치 이건 그림을 할게요. UART 통신이라는 게 있고 여기가 MCU고 그렇죠? 일로 데이터를 주거나 받거나 결국은 얘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는 메모리단이 있을 것이고, 그쵸? 메모리단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건 장치예요, 그쵸? 실제로 메모리를 저장하는 그 공간들은 메모리가 공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내가 샌드한다, 그쵸? UART 통신 입장에서 보낸다라는 개념에선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 안에 있는 어떤 버퍼,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가
UART라는 장치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또는 장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UART 안에 UART 장치가 메모리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메모리 투 퍼리퍼리예요. 그렇죠? 퍼리퍼. 그럼 메모리 투 메모리는 또 뭐가 될까요? 메모리 투 메모리. 자, 메모리 공간에서 메모리로 DMA를 한다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내부 플래시 메모리에 어떤 저장되어 있는 걸 가져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쵸? 이제 그런 차이점은 실제로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시리얼 통신 DMA를 한다든지 ADC 그 DMA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부분이고, 제가 이론적인 부분에서 먼저 정립을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치라는 그 결국은 MCU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MCU 안에 있는 코어가, 그렇죠? 이 코어가 전혀 부담이 가해지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여기 코어에서 예로 뭐 DMA 컨트롤러가 어디를 DMA를 써라라고 명령할 때는 결국 이 타이밍 한번 뺏기는 거고, DMA가 만약 끝났으면은 그 다음부터 DMA를 사용 안 하면은 코어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끝났어라고 알려주는 그런 명령어라든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DMA 컨트롤러가 아니 코어가 명령을 씹어 먹는 거죠.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어떤 레지스터라는 그 측면에서요. 그렇죠? 레지스터랑 데이터를 통신하는 과정에서를 생략을 해버리고 일로 가버린다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코어의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DMA가 기능이 달려있는 걸 대부분 보시면 통신 관련해서만 많이 들려있어요. 그냥 통신이 아니라 버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 값을 저장하거나 보내거나 하는 그 주고받는 경우에만 거의 DMA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개념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쓰는 코텍스 M3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DMA라는 걸 한번 볼게요. DMA라는 걸 한번 볼 건데, DMA가 어딨죠? 볼까요? DMA가 여기 있죠. 그렇죠. 자, 이게 DMA 컨트롤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DMA는요. 자, 장치들. SPI, I2C, 시리얼 통신, 그다음에 일반 목적, 그 다음에 기타 컨트롤러 타이머들.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머도 장치잖아요. 그렇죠? 타이머 또는 ADC에 관련된. 그러니까 버퍼라는 거를 갖거나 데이터를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DMA라는 걸 지원을 해준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MA가 결국 메모리라는 그 측면에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명령 액세스를 DMA가 CPU 대신에 처리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DMA라는 거 설명이 다음과 같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코어 입장에서 DMA 방식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코어가 아니라 칩셋이요. 그렇죠? 기본 개념 자체는 동일하지만 실제로 얘가 어떤 식으로 지원해놓는지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실제로 읽어보는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고, 강의도 강의 나름의 그 컨셉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컨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걸 알려드리려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하는 거다 알려주는 입장으로 강의는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그런 방법을 해봤자 안 써먹으면 또 잊어먹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코어를 관련해서 사용을 할 때 CPU를 사용할 때 이런 식의 방법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넘기는구나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결국 이론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결국 그래요. 자, DMA 약자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래요. 자, 직접적으로 메모리를 액세스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 이 말은 메모리는 무조건 코어와 레지스터의 관계에서만 있던 게 메모리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프로그램 다운로드하는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기타 저장 갖고 있는 SRAM이라든지 또 EEPROM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메모리들도 결국은 코어와 레지스터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를 나는 다이렉트로 메모리로만 이제 액세스 하겠다는 게 DMA라는 거고 결국은 이런 거는 결국 목적은 그거래요. 높은 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 또는 받거나 하는 그 입장에서 하는 자, 장치 그리고 메모리에 관련돼서요. 또는 메모리 때 메모리에 관련해가지고 딱 두 가지죠. 메모리와 메모리의 입장에서 또는 메모리와 장치 입장에서의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넘기기 위해서 DMA를 쓴다. 그리고 데이터잖아요. 주고받고 하는 데이터라는 게 존재해야지만 DMA라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다. 그걸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결국 이 말이 나와요. 자, 뭐예요? 뭐 없이? CPU의 행동 없이 CPU의 명령이라는 어떤 행동 없이도 자 DMA라는 건 데이터를 빠르게 넘길 수 있다라는 게 결국 DMA이고 그 DMA는 두 가지의 DMA 컨트롤러 1, 2가 갖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2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대요. DMA1에는 7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 DMA2에는 5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이 각각의 채널은 이 DMA 컨트롤러가 제어를 하는 기타 장치들 또는 메모리들 관련해가지고 그 개수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각각으로 다뤄진다는 거죠. 메모리 액세스를 요구할 때마다 하나 또는 더 많은 장치들로부터 어떤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을 또는 이제 주관해가지고 이제 다룬다는 거죠. DMA 요구라는 거죠. 뭐 없이 이제 우선의 핸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그런 거를 어떤 그런 거 사이에서 그런 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DMA라는 거를 이제 다뤄준다라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특징이 이런 거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결국은 지금 코텍스 M3라는 거에서 설명을 하는 거지만 다른 코어에서 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12개의 독립적인 채널을 갖고 있고 DMA1에는 7개, DMA2에는 5개. 그 최종 12개의 DMA 채널을 갖고 있고 DMA1, 2 두 개의 컨트롤러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그래서 채널을 우선순위는 높고 매우 높거나 미디움, 로우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또는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 over request to 그러니까 요구하는 어떤 우선순위에 관련돼 가지고 먼저 등록된 것 동등한 어떤 하드웨어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의 우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독립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전송 사이즈는 바이트, 하프워드, 워드 사이즈로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고받고 하는 그 주소들은 반드시 데이터 사이즈 안에 있는 할당 그 지역에 할당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번지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그 데이터 사이즈가 그게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겠어요? 메모리 대 메모리 CPU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대로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 위치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공간 크기라는 게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분명히 데이터가 깨지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라는 거고
순환 버퍼를 다룰 수 있는 걸로 지지를 한대요. 이거는 뭐 한번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세계의 인터럽트 플래그라는 게 있고, 뭐 DMA가 전송하는 게 절반 정도, 이렇게 절반 전송했을 때 DMA, 그 다음 완료, 그 다음에 전송했을 때 에러에 대해서 이벤트를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메모리하고 메모리에서 전송하는 거, 장치 메모리 또는 메모리 장치, 그리고 장치 대 장치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액세스, 뭐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SRAM, 그 다음에 APV1, APV2, 이게 장치겠죠. APVH라는 장치들.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액세스 할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클락 장치조차도, SRAM 장치조차도 DMA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는 거고, 이게 보여주는 거고. 데이터 전송은 크기가 이 정도까지예요. 그렇죠? 65536. 16비트죠. 그렇죠? 16비트까지 전송 데이터 크기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넘버 데이터 수는, 전송 가능한 데이터 수는, 그렇죠, 65536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M3라는 코어가 직접적으로 플래시에 직접적으로 이제 디코드 시스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버스가 DMA랑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DMA 1 컨트롤러, 2 컨트롤러, 각각에는 1에는 7개의 채널, 2에는 5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 DMA를 담당하는 AHB 슬레이브라는 그 클락, 여기도 클락, 이 클락이 결국 MCU랑도 연결되어 있고요. 결국 그 장치들에서 각각의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는 목록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동하는 게 이제 이더넷이라는 USB 같은 경우는 DMA 요구가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코어 입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볼수 있죠. 사실 이더넷이랑 그 USB는 DMA를 기본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당연히 많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모듈화 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DMA 컨트롤을 제공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 SRAM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는 또 뭐죠? 패키지 사이즈에 따라서 뭐 종류가 나눠진다는 것 같은데, FSMC가 기능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고속 메모리 액세스 모드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가능한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기능들은 무조건 엑스라지 가장 큰그 구성을 가지고 있는 MCU일 경우에 DMA2 컨트롤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선택권이에요.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결국 앞에서 말한 제 내용이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이런 거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제 그런 내용일 거예요. DMA가 어떤 식으로 액세스 하는지, 그래서 아비터라는 그 명령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아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우선순위를 매기는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높은 우선순위, 이렇게 낮은 순위, 중간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거는 두 개의 채널, 그러니까 채널이라는 입장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내가 채널 2에 입장이 돼 있는 거랑 뭐 4에 들어 있는 거가 뭐 이게 ADC고 이게 UART 통신이라고 하면 달려 있는 게요, UART 통신이 먼저 처리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채널의 데이터는 총 16비트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 프로그램 데이터 사이즈는 다음과 같은 레지스터에서 설정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인터라는 거, 장치 그리고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포인터 형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볼수 있는 거고,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뭐 사이클 모드라는 건 순환 모드라는 거죠. 그렇죠? 순환 모드인데
뭐 ADC라든지 뭐 이렇게 순환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값을 읽어야 되는 경우에 이런 모드를 쓴다는 거고, 메모리 투 메모리 모드라는 거는 볼까요 한번? 하나의 장치로부터 요구 받았을 때 어떤 트리거드가 생겼을 때, 그렇죠? 근데 그런 거 DMA 채널이 트리거 상관없이 장치에 요구되는 어떤 그 특정 트리거와 상관없이 사용할 때 메모리 투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메모리 투 메모리는 DMA CCR이라는 레지스터 안에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표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표고, 이거는 장치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인터럽트는 하프 트랜스, 그 다음에 트랜스포 컴플리트, 트랜스포 에러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장치, 그러니까 하드웨어 고정적인 하드웨어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DMA1에서 요구하는 거는 원 채널에는 ADC 1 타이머, 2에 3 채널, 4에 1 채널 이것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2 채널에는 이것만 가능하고 3 채널은 다음과 같은 것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셀렉트 해가지고 써라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메모리 투 메모리죠, 그렇죠? 메모리에서 메모리 투 전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송하는 거에서는 버퍼에 있는 거를 UART 버퍼로 넘기는 입장이니까 메모리에서 메모리를 넘기나 봐요. 그러니까 버퍼 없이 하면은 실제로 메모리에서 장치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 게 되는데, 통신들이 대부분 버퍼를 갖고 있죠. 버퍼에 임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퍼라는 개념에서 결국 그 메모리 안에 있는 거를 UART 통신이 관여하는 그 버퍼로 넘겨주는, 내부적으로 메모리 투 메모리에서 관여를 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DMA1만 있네요, 그쵸? 1만. 2는 아래 입구에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채널 1에서 이런 거쓸수 있고요.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2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2도 뭐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쓸수 있다라는 거를 명령을 보여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커널 레지스터라는 건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거밖에 없어요. 뭐 UART 통신이라든지 ADC가 있겠죠, 우리가 해본 것 중에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아직 안 해본 게 I2C 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까 지금 위에서 지원했던 게 I2C USB. 근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는 USB 통신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USB를 못하는 거고, 장치들이 다 달려 있어야지 그 통신이 가능한 건데, 어찌됐든 저희가 DMA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테스트 해볼 거는 UART도 테스트 해볼 거고, ADC도 DMA를 활용해서 써볼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DMA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결국은 실제로 그 디버깅을 해보시면서, 옆에 보면 그 뭐라죠? 어센 코드죠, 그쵸? 어센 코드로도 아마 확인이 못할 거예요. 왜? 어센 코드는 레지스터에서 설정되는 그러한 코드를 볼수 있는 거지, 메모리 안에서 메모리로 이동하는 거를 볼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볼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큰 기대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볼수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고 하는 건지를 이제 가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식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는데, 결국은 어센 코드라는 게 레지스터에서 설정되는 그 명령 코드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고, 메모리에서 장치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은 실제로 디버깅 하는 디어셈을 하게 되면 그 과정들이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주 시간에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일 때문에 제가 여기 인천에 내려가 봐야 돼가지고, 만약에 갔다가 금방 오면은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너무 늦거나
이제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후 공지로 따로 올려드릴 거고, 그 DMA라는 자료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카페 때 제가 어디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강의를 보시면서 같이 그 여기 있나? 아, 여기 있네요. 그쵸? DMA를 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DMA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이거 데이터 시트 그대로 해석해 놓은 거 플러스 알파로 제가 의견 써 놓은 거거든요. 이게 언제 만든 거냐면 1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DMA UART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 올려놓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결국은 DMA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뭐 보시면은, 제가 한번 봤어요. 한번 찾아봤는데 뭐 이론 쪽은 이래요. 뭐 입출력 DMA가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CPU 제어받고 그 다음부터는 입출력 데이터 직접적으로 SS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니까 글로 외워서 하기에도 벅차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개념이라는 거를 이해하는데 좀 검색을 해보셔도 크게 자료는 많이 안 나오고 다 고만고만한 자료들만 나와 있어요. 특히 M3에 관련된 자료는 뭐 쓴 사람도 없고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DMA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DMA라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래요.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 강의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말 그대로 DMA가 메모리 접근하기 위해서는 클락을 도용한다는 건데, 이게 결국 뭐냐면 CPU가 어떤 클락을 쓰는 거에 대해서 항상 데이터를 로드하는 그 클락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래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석한다든지 뭐 그러한 타이밍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가 아닐 때는 CPU DMA가 그 클락, 그 데이터 라인을 메모리 액세스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라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CPU가 메모리 데이터로 주고받는 데이터 내용이 아니라면 그냥 뭐 디코딩 하거나 그쵸? 뭐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CPU 내부에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중간에 데이터가 주고받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는 DMA라는 걸 통해서 메모리를 접근하게 되면 CPU는 자기 거 하면서도 내가 DMA로 명령을 가져온 그 데이터를 로드하는 거니까 되지 않겠냐. 그거를 이제 스틸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시고, DMA 내용이랑 코텍스 M3 관련돼서 DMA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여기 카페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고 다음 주가 될 수 있다면, 다음 주가 된다면 UART 통신이라든지 ACC를 통해 가지고 DMA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가 진짜 가능한지 잘 가져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MA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DMA를 활용하는 장치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이제 DMA에서 이제 UART 통신이랑 이제 그 뭐야 ADC가 끝나면 바로 이제 이더넷이라든지 뭐 TFTCD 또는 I2C라든지 이런 통신들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끝나면은 솔직히 이제 코텍스 M3 기본 장치에 대해서 내용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R2S라는 것도 한번 넘어가 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리누스. 그렇죠? 이쪽에 보시면 커널이랑 그리고 리눅스 환경 이렇게 지금 이제 다시 이건 지금 공부를 방송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지켜보시고, 결국은 언론적으로는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한번 이거 동영상 한번 보세요.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더 정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